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딜 나갈 차례냐면요. 여러분 책 22페이지죠? 22페이지 아리조나 견식 중독 들어갈 차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에 이제 네 번째 아리조나균 식중독 들어갈 차례인데, 여러분 이 아리조나균 식중독은 이름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리조나균 식중독은 감염형에 해당이 된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해도요,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딱 그 정말 그거 하나만 봐두시면 되는데, 뭐 참고적으로 원인균은 살모넬라 아리조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 아리조나주 그 사막에 살고 있는 파충류의 장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아리조나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감염형 식중독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놔도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는 게 우리가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입니다. 자, 캠필로박터균 식중독.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원인 세균이죠. 얘는 또 원인균도 알아보기 쉬워요.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의 원인균은 앞에 캠필로박터가 붙어요. 그래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원인균이에요. 그래서 캠필로박터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의 원인이니까 앞에 캠필로박터 붙어 있어서 알아보긴 쉽죠. 자,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원인균입니다. 자, 그럼 우선 원인균 파악해 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감염형들은 다 그람 뭐였냐면 음성이었죠. 그람 음성이니까 포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 열이 어때요? 약했죠. 몇 도로만 가열해도요. 60도로만 가열해도 충분히 3열이 어때요? 가능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냐면 살모넬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살모넬라하고 이제 다른 점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예요.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람 음성이니까 포즈 안 만들고요. 포즈 안 만드니까 열에 약해서요. 60도로만 가열해도 충분히 3열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특징을 기억하셔야죠. 자, 특징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얘는 간균이긴 간게 있는데요, S자형 간균이에요. S자형 간균입니다. 약간 꼬부라져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편모가 있어서 얘도 운동은 해요. 편모는 있어, 편모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 다 편모 있었죠? 다 편모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식중독균은 다 편모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없는 것만 구분해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다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근데 아주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금 우리